보세요. 봤더니 이걸 써달래. 자,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테니까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 Strong negative feelings are part of being human. 자, 여기 한번 보자. Strong negative feelings, 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비동사에 ing를 붙였지. 비동사에 뭐라고?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인간이 되는 것의 한 부분이다. Problems occur. 문제라는 것은 발생한다. 뭐 할 때? 우리가 너무 노력할 때. 뭐가 너무 노력해서 뭐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걸로 쓰다만 얘기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 다 알겠죠? 윗글의 제목을 다음과 쓸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쓰시오. 우리 지금 핵심 문장, 핵심 단어는 네거티브 필링이고 당연히 그 네거티브 필링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 나오겠지. 그럼 뭐야? 뭐 들어가 여기? 한번 해보자. 민재 어떻게 썼어? 컨트롤. 컨트롤. 요얼 negative feelings neutral. Control increase 같은데. Control increase? 근데 한 단어 한 단어. 네. Control increase는 두 개 남아. 아, 그 control 말고 그 increase. 아, increase. Increase는 뜻이 뭔데? 증가시키다는 뜻이. 그 다음 네거티브 썼어?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올리기. 너의 암흑의 아우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말할 때는 이거 맞지만 얘는 조절합니다. 자, 조치료. 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네요. 아, 나 왔다리 갔다리 싫어하는데. 자, all right, brothers. Thank you, my heart. Thank you, bro.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영작을 해볼게요. 그냥 귀찮아서. 그럼 자, 받아들이는 것이다니까 동사는 뭐야? 이다겠지, 이다. 주어는 뭐야? 은근히 가고 끝나는 게 있어. 방법은 이래야지. 방법은이 주어고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다를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건데, 이제 자 대처, 대처하는 동사를 대처하는 대로 바꿨고 도움이 되다는 것을 도움이 되다를 바꿨네, 그지? 그러면 나는 동사 쓰는 거 일단 이다니까 비동사 쓸 거고, 그다음 대처하는 아까 봤더니 코미드를 썼어, 코미드. 그다음 도움이 되다. 헬플. 헬플 써도 되고. 헬프풀을 써도 되고. 받아들이다. 아, 어셉트 쓰겠다. 이거다. 아니요, 말고. 뭐. 그럼 주어는 뭐야? 방법은 이다. 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The way is. 방법은 이다. 뭐 하는 거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To accept. 그 감정을 the emotion 있는 그대로란 표현을 쓸 때 되게 많아. 있는 그대로를 literally도 있어. literal 말 그대로. 하지만 as it is 이렇게 써도 돼. 오케이? 이게 이거 외워야 돼. as 주어 동사가 뭐뭐 그대로 이런 뜻이. as it is. 어떤 방법?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도움이 되는 뭐 to help. 뭐 하는데?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니. 그럼 help to cope with 강한 strong negative feelings.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으면 되는 거 없다 이거. 하지만 밑에는 보자. 자, 일단은 배운 문제니까 더 왼 찾아.
어? 아, 얘 헬플 왜 썼어? 어? 헬플 왜? 도움이 되는 방법이야. 오케이? 어, 헬플 왜? 뭘? 코핑 다 대처하는 거지. 도움이 되는 거지. 대처하는 거야. 코핑이. 어, 이게 왜 가능한 거야? 이게 왜 가능해? 동사에 ing 를 붙이면 뭐야? 뭐뭐 하는 이란 뜻이지. 뭐뭐 하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꾸며주는 거야. 대처해. 뭐를 대처해? 강한 부정적인 감정. 에? Strong negative feelings. 그럼 뭘 쓴 거야 지금 여기까지? 그럼 주어 쓴 거야.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도움이 되는 방법. 뭐야? Strong feelings. 뭐 하는 것이다? Is.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 지금 to 써서? To take. Take가 받아들이는 뜻이 있어. Accept 말고. To take. To take. 그리고 여기에 어, 이 정도. 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자, 이걸 봐야 돼. 얘는 설명할 테니까 나와. 이게 답이에요, 이제. 오케이? A healthy way of coping with strong negative feelings is to take them for what they are. 이런 건데. 우선 네 가지를 알아야 돼, 네 가지.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의 방식을 쟤는 어떻게 쓴 거냐면 지금 이렇게 썼어. A of B를 쓴 거고 얘는 뭐야? B의 A고 지금 어떻게 쓴 거야? The way of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ing는 뭔 거야, 지금?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동명사에서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의 방법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됐니? 첫 번째 이건 안 해도 되고.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 자, 이거 두 번째 어려워. Take A for B는 A를 B라고 연결. 어려운 게 나왔어. 테이크 에서 비. 그다음 마지막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란 표현이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 있는 그대로 모습은 빠져. 총 몇 가지가 있냐? 총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돼. 첫 번째가 what 주어 다음에 비동사예요. 비동사를 쓰는데 비동사의 현재야. 좀 이따 예문 보여줄게.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얘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이 돼. 또 뭐가 있어? as 주어 비동사 현재.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as what 주어 비동사 현재. 됐니? 그럼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자, 예문. 자.
I like when you are. 나는 좋아해. 네가 무엇인지를. 이상하잖아, 그렇지? 자, 아까 비동사의 뜻 뭐야?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근데 비동사의 뜻이 뭐야? 현재니까. 네가 현재 있는 것, 네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 이래서 They didn't accept. 네. They don't accept. They don't accept. Fine. As it was. 이렇게 쓰면 과거 시제지. 그들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계획이 있었던 대로.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다. 얘가 지금 현재로 쓰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과거이 되면 과거의 모습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자, 여기까지 표기하세요. 자, 위에 있는 거 봤더니 뭐? 여기가. 자, 자신감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면서. 그치? 자신감을 높이고 프레젠테이션. 아, 왜 이렇게 썼어? 아.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저 영작이 안 나와. 어? 있네? 어.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높이고 아, increase. 그치. increase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increase인데 봐봐. Just like most 어쩌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instead, try. 여기서 아니야. 미쳤어. 이것은 도와준다. 그치? 이 문장의 주동사 다 나왔지? 끊었어. 뭐뭐 하면서, 선생님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는 거 어떻게 써달라고 그랬어? 아.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쉼표 다음에 ing.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얘는 increasing. 앞에 쉼표는 없지만 increasing your confidence. 그리고 병명구조니까 뭐해? making the presentation more and more 아니죠. easier, easier. 근데 여기에 훨씬이란 말을 쓸 때 뭘 쓰라고 했었는지 아까? much, even, far, a lot, still. 이런 것들은 비교값을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much easier가 된 거야, much easier. 됐네?